process of elimination. 바로 그거예요. 뭐냐면 제거 방법.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제거할 수 있는 게 뭐냐? 뭐 멘붕과 스트레스. 저는 이거를 꼭 집어서 얘기하고 싶어요. 첫째로. 사람들이 뭐 힘들면 멘붕이 온다, 스트레스가 온다, 뭐 인티제인데 뭐 나는 멘붕이 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스트레스 뭐 여기저기 막. 그런데 인티제는요, 멘붕과 스트레스가 오지 않습니다. 왜? 물론 멘붕도 올 수 있고 스트레스 올 수 있죠. 하지만 그게 잠시뿐이에요. 그거를 바로 스스로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다 이겨내요. 특히 특징 하나는 자고 일어나면 그게 없어져요. 저도 그날 뭐 스트레스 받고 아무리 막 그래도 한번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어? 아무 생각 안 나요. 그것처럼 인티제는 아침에 그냥 맑아져요, 정신이. 그러니까 멘붕이 계속 지속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사람들은 인티제가 아니에요. 그리고 좌절되고 좌절한 상황을 스스로 못 이긴다? 아까 멘붕 얘기했지만 ENTJ는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.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ENTJ가 아닙니다. 그리고 ENTJ는 쓸데없는 어떤 모임, 어떤 잡담 그거를 싫어해요. ENTJ인데 뭐 여기저기 가서 뭐 술 마시고 막 으헤헤 막 놀고 너 정말 싫어해요. 그런 거 정말 어떠한 타당한 이유 그런 거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만 어떤 얘기예요. 그러니까 물론 ENTJ도 여러 가지 뭐 잡담 얘기할 수 있어요. 하지만 그 잡담마저도 어떤 이유, 어떤 타당한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만 하는 거예요. 괜히 쓸데없이 그냥 시간 낭비로 잡담하고 그런 거 없어요. 근데 뭐 사람도 만나서 뭐 잡담하고 술 마시고 어쩌고 술도 어떠한 이유, 어떠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마시는 거고 그거에 어떤 이득이 되는 거, 어떠한 목적이 있을 때 그걸 하는 거예요. 무조건 술 좋아서 술 마시는 기분이 좋다. ENTJ는 그런 거 없습니다. ENTJ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ENTJ가 아니에요. 오케이?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. 아, 그리고 또 하나. 뭐 컴프로마이즈를 안 해요. 어떤 그 컴프로마이즈 갑자기 한 말을 생각 안 나는데 컴프로마이즈를 안 해요. 그리고 그 꿰뚫어 나가는 거에 끝판왕이에요.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란 게 없어요. 그냥 끝까지 꿰뚫어 나가요. 했는데 뭐 포기하고 물론 이건 있어요. 했는데 이것보다 더 나은 상황이 있어서 그거를 제끼고 그걸 하는 거, 그거는 포기가 아니에요. 그거는 더 나은 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. 근데 정말 뭔가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, 그거 안 하는 거죠. 그러니까 ENTJ는 뭔가 필요한 게 있어 그러면 끝까지 해요. 근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 말고 더 좋은 상황이 이게 전개가 되면서 그게 돼요. 그러면 그걸 갈아탈 수 있어요. 근데 그거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. 더 나은 상황에서 갈아타는 거지. 포기랑 갈아타는 거, 어떤 상황을 자기가 바꾸는 거랑은 달라요.